제자 김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이제 불리는 제자가 됐으니 대신 할머니 대신 칼에 옷을 입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칼을 이용해서 악기잡기도 물려내고 점도 보고 또 내지는 수북칼로도 쓰고, 그래서 이 대신 성수가 이제 내려앉아서 이 칼을 이용해서 이제 제자가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무구로 탄생을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대신 발을 달아주고 옷을 입혀주는 지금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아니다 아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하면서 이 실속 이 욕심 다 챙기고 있는구나. 조금씩 조금씩 야금야금 몇 날 며칠 어떻게 해서 몇 개월 어떻게 해서 너의 계획대로 될 줄 아느냐. 신에서 주는 대로 해라는데 신에서 주는 게 무엇인지 모르니 오늘날에 내가 들어와서 너희들한테 무슨 부정이 있다고 한들 알겠느냐. 그 부정이 무슨 부정인조차도 모르는 너희들 아니겠더냐. 이 가정 명당 안으로 그래 신당 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면서 목신의 바람이다 철신의 바람이다 우리 제자 무구 끝에 따라오는 영신의 바람이고 무구 끝에 따라오는 오늘날에 그래서 잠시 잠깐 영정 마누라 들어서시고 부정도 낱낱이 걷어가고 영정각시 앞을 서다 보니 이 제자 이 각시 밑에 따라오는 영실이 잠시 잠깐 잡히는 거 오늘 잡고 가고 물리고 갈 테니 그리하라 짐작하시랍니다. 여태까지는 신도 모르고 이제 인간적으로 아이의 하나의 엄마로서 한 남자의 아내로서 인간 김신혜로 살았다면 신의 마음을 좀 더 알고 갈 수 있도록 이 제자가 다가가야 되는 신의 어떤 딸로서 태어나는 오늘 첫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반자로서 보기에 오늘 가슴이 좀 많이 이렇게 미어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반갑기도 하고 어찌 보면 무당으로서 진짜 첫 발걸음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하면 되죠. 인간의 때가 너무 많다. 예. 오늘 날에 들었으니 신구슬에서 신당을 차리면 신녀가 된다고 하더냐. 지아무리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네가 평생 동안 몇십 년 동안 거의 100년 가까이 지어온 김씨 가정의 벌전을 며칠 만에 없앨 수 있는 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제자가 되면 자꾸 불리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알아야 불리지. 신 알아. 접신은 접신일 뿐, 꿈은 꿈일 뿐,
선봉은 선봉일 뿐. 여기 선대신들은 다 그 고통을 겪고 넘어왔고.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겪은 고통을 너희들은 좀 적게 겪으라고 일러줄 뿐. 그걸 깨우치지 못하면 이 길을 간다 하더라도 가도 내 것이 될 수 없고, 내가 이 길을 간다 해서 무속인은 될 수 있으나 정말 올곧은 제자가 되기는 상당히 힘든 길이다. 신은 효이다. 신은 규칙이고, 초심의 마음이 돼야 되고, 심심의 마음이 돼야 되고, 올바르고 지혜로운 제자가 돼야 신도 안착을 한다. 그래, 시가 되고 때가 돼서 깨우쳐야 될 일이라면 그 시간도 신이 함께 할 것이고, 나한테 고력 주는 시간도 함께 할 것이고, 슬픈 시간도 함께 할 것이고, 깊은 일을 줄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못 깨우칠 때도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죽어갈 때도 함께 할 것이고. 요궁신들양이 들어와 있는 제자들은 다 한 마음이고, 그 규칙도 너희들이 힘들게 만들어 놓지 마라, 마음의 벽을. 네. 그러니 오늘은 4대천하의 길문을 열고, 천지좌우신령전 나 손길을 잡고 만주백관의 하의를 받아, 가문신령이 모실 적에, 만가문신령이 모실 때, 천신령이 만신령이 이래 다 모시러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신을 받는다는 것은 신의 제자로 가는 첫 관문을 열고 첫날이라는 의미고, 첫 시작을 알리는 일이지, 신을 받아서 그게 마지막이어서 고려과 과정을 거쳐서 신굿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가 완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요궁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벌전에 의해서 다 겪는 거지만, 그것을 두고 그래도 이 길을 가겠다라고 신령님 전에 고하고 굴복을 하고, 과거에 있었던 죄도 닦아가고 앞으로 내가 해나가야 되는 부분도 닦아가야 되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이제 불리는 제자로 저희들이 이제 바깥의 세상에 내놓는 그런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니를 이렇게 끌고 다닌다. 내가 오늘 이 시가정 김시명다. 나도 이 시가정 옛날이라고 했죠. 선만 봐도 빌고, 해만 봐도 빌고, 달만 봐도 빌고, 깊은 물만 봐도 빌어서 자선 한번 살려보자. 애미를 쳐도 모르고 애미를 쳐도 몰라서 오늘날에 그래 영도 철도 없는 이 제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너를 통해 이 서름 한번 풀어보자. 너를 통해서 얼마나 풀어보자 기다렸는지 가정을 다 파괴하고. 어떤 고통을 줘야 한번 찾아줄까. 이러다가 이제서 진짜 죽을까봐 노심초사하면서도 이렇게 붙잡고
떨어져서 내가 왔다. 불쌍한 내 제자야. 어리석기 자기 없는 내 제자야. 이 서러움이 못 버티다 보니 저 아들 또한. 그래서 이렇게 이시가등 칠성고에 명이 없어 묶여있는 거 싹 다가갈 것이고, 벌이 있다면 오늘 또 한번 닦아서 길문을 열어주자 들었었으니 그리하라 짐작을 하고 차례차례 한번 다시 불러갑시다. 제자로 산다는 자체가 힘들죠. 일단 첫째는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큰 일인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신을 받고 뭐 이 걸어왔던 길들이 다 생각이 나면서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는 동반자가 생겨서 좋기는 하지만, 아, 또 수없이 얼마나 또 많은 고력을 겪어야 또 한 가지씩 얻어갈 수 있는 날들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았지? 동작부터. 명단에 세존 불사 내가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손이 먼저고 우리 자손을 위해서 빌고 지켜달라고 내가 여태껏 지켜줬던 거 이제 와서 빌고 가고 알아간다 했으니 가는 길 다 걷어가지고 그저 곱게 끈기 있게 갈 수 있게 도와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혜 씨가 아니고 호선당 선생님으로 이제 불러드릴게요. 네. 이제 어떻습니까? 호선당 선생님. 그만한 신령님들 선에 서 봤을 때 정말 부족한 점이 많고 그릇이 못 되는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명 이어주시려고 그래도 자손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끝까지 오셨으니까 그저 감사한 마음. 사실은 제가 아는 건 요만큼밖에는 없었고요. 하지만 신령님은 먼 앞을 내다보시고 계셨고 그걸 이제 알았을 때는 근접하지 못하는 감사구나. 정말 전에 요 앞만 보고 요 앞만 시선이 가 있었고 아, 힘드네 힘드네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신령님들께서는 저 먼 곳까지 바라보시고 계셨고 그리고 저보다 더 답답해 하셨고 더 속상해 하셨고 더 안타까워 하셨고 그거를 오늘 많이 느꼈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길고 험합니다. 하나 가는 길에 좋은 일도 있고 깊은 일도 있고 서로가 힘이 되는 날도 있고 뭐 어찌 다 평탄하기만 할까요. 근데 오늘 그래도 우리 제자 잘 해줘서 너무나도 고맙고 우리가 같은 곳을 바라보는 때 같이 그 산이라고 하면 같은 곳에서 만나길 바래요. 모든 제자들, 지금 현재 있는 제자들, 오늘 호선당과 다 같이 제자는 제가 와보니까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천심한 마음이고 너무 욕심내기보다는 진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하나씩 배워가면 될 것 같아요. 착하고 여리고 선심한 제자들이 와서 도술과 술법은 전장해 주면 되니까 그 내림으로서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서 그 제자들이 꽉 찬 제자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은 요공 제자들을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